1944년 6월 2차 세계대전, 미국 캐나다 영국의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수행하며 두 달간의 전쟁 끝에 독일군은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물자 보급을 위해 시급히 항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연합군은 독일군의 정령지인 벨기에의 지역들을 하나둘 해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자를 받을 수 있는 세든강 항구를 점령해야 했는데 독일군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었죠. 하지만 연합군의 강세로 독일군은 일부 세드강에서 철수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편 플리싱은 일부 주민들은 독일군 편에 서 있기도 했기에 증거를 없애고 있었죠. 또한 간단히 설명하자면 파시스트란 나치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대립과 갈등을 없앤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는 곧 1인 독재 체제와 정치로 힘을 대며 이 영화에서는 독일인들을 위해 정치적으로 일한 정치가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 전 러시아 전선 나르바 디르크는 총상을 입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죠. 그리고 현재 훈련 중인 글라이더는 이륙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 하늘을 나는 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죠. 한편 독일 군 병원입니다. 러시아 나르바 전선에 있던 네덜란드인 병사죠. 다시 네덜란드입니다. 해방 소식은 차고였고 독일 군사들을 보충해 바렐런을 막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계획이었고 영국은 3만 5천 명을 글라이더에 태워 바렐런 후방 100km 지점에서 치고 올라올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을 작전에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병사는 가난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진급해 돈을 벌기 위해 독일 전쟁에 자원한 것입니다. 전쟁 후유증은 누구에게나 있었죠. 그리고 디르크를 찾기 위해 무고한 시민까지 잡혀가고 있었죠. 디르크는 누나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죠. 네덜란드인이 독일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 전쟁해야 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었죠. 장교는 병사를 행정병으로 보직을 돌려주고 유대인을 학살한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편 작전 날입니다. 영국 무동력 글라이더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독일군의 공격. 그리고 그때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견인줄을 풀기로 하죠. 하지만 견인줄이 너무 팽팽해 풀리지 않았고 글라이더를 회전시켜 풀기로 하죠. 급격히 추락하는 글라이더. 한편 디르크 집에 방문한 대령. 다시 추락한 글라이더. 대장은 부상이 심했지만 모두가 목숨을 부지했고 대령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대령은 디르크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Natuurlijk, geef je jezelf niet aan. De Duitsers zijn weer met die andere jongens straks dood. Pakte bij de Duitsers. Misschien dat als je je aangeeft, nee. Onderhandelen. Met die man. Misschien dat die... Wagenstraf. 한편, 영국군은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대령을 찾아 협상을 하려 했죠. Good that he isn't. Es war ein Unglück. Ja, wir sind hier. 의사는 처형 대신 종신형을 원했는데 네덜란드 병사가 행정병으로 온 것입니다. Nur wenige Menschen sind so rechtschaffen wie Sie. Die anderen Jungs werden freigelassen. Die sind ja unschuldig, ne? Im Platz. Hat wir haben. Wir machen später ein Spielchen mit. Was hat sie gesagt? Sie hat Angst, dass sie ein Spiel mit ihm spielt. So großes Pflichtbewusstsein haben, kann ich nur sehr dankbar sein. Lassen Sie mich jetzt Ihnen helfen. Sie haben mein Wort. 대령은 가벼운 처벌로 디르크를 벌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렇게 디르크의 자수로 가족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디르크는 독일군 몰래 무기들을 찍어 연합군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던 것이죠. 누나는 디르크를 구해주면 사진을 넘기기로 하는데 영국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장의 몸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Canadians are already over the Belgian border, so they are at the other side of the islands. 대장은 캐나다군과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밤. Je werkt op het gemeentehuis dan. Ben op zoek naar een kaart. Ik heb tijdelijk kaart van de sloep. Was denken Sie? Is man mit 17 noch ein Kind? Dieser Junge wusste genau, was tat, als anfing mit dem Widerstand zusammenzuarbeiten. 한편 영국군은 We should give ourselves up. I'd rather drown. 일부 병사들은 대장에게 불만을 품었고 은신처를 찾아보기로 하죠. Gentlemen. No. How many women have you had? What about you, Willie? You have never, unfortunately. Okay,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orse than that. I'm not gonna die. 다음 날. Nigel, they're gone. 몇몇 병사들은 다친 대장을 두고 탈영한 것입니다. Get us a boat. 한편 디르크를 구하기 위해 시청에서 지들을 훔치는 텐. Mm-hmm. 네덜란드 병사는 지하에 있는 고문실로 발길을 돌립니다. Mm-hmm. 보트를 찾기 위해 윌리는 수영하지만 은신처에 다시 돌아온 윌리. 하지만 누군가 도착해 있었죠. 대장은 독일군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윌리는 대장을 찾는데 Adressen rausfinden. Schnell ist möglich. Fünf Personen, alle männlich. Sofort in Haft nehmen und exekutieren. Das ist crazy. 그렇게 윌리는 혼자 보트에 오르고 네덜란드 병사가 텐을 찾아오게 되죠. 네덜란드 병사는 스파이로 전쟁터에 자천당하고 아버지는 이제야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렇게 디르크는 총살당하고 맙니다. 다리를 건너기 위해선 민물대 강길을 통해 수로를 지나 갯벌을 거쳐 공격해야 네덜란드를 해방시킬 수 있었고 텐이 가기로 하죠. 한편 윌리는 캐나다군을 만나고 텐은 지도를 건네기 위해 움직이는데 네덜란드 병사는 바레론 다리에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태는 보트를 기다리는데 독일군은 다리에 폭탄을 설치하고 연합군을 기다리죠. 그날 밤 태는 강을 건너 연합군에게 지도를 전달하려는 그때 태는 보트와 지도를 보내고 독일군에게 잡히는데 You'll never get across in our amphibian boats. Too shallow, too much mud. Don't think about it, just do it. Yes, sir. 공중 지연 없이 다리를 건넌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캐나다군에게는 방법이 없었죠. 캐나다군은 진군을 시작하고 독일군도 전투태세에 이릅니다. 캐나다군은 벙커에 고립되게 되고 독일군들도 초긴장 상태였죠. 윌리도 진격합니다. 윌리는 총도 잊어버린 채 후퇴하죠. 첫 공격에 패배한 캐나다군. 하지만 그때 보트를 발견하죠. 캐나다 본부로 옮겨지고 지도를 건네는데 성공합니다. We'll have an hour and a half before it dries up. How long until we can get across? 드디어 작전을 세워 공격하기로 한 캐나다군은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는 틈을 타 서로를 지나 갯벌을 거쳐 독일군 뒤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독일군은 퇴각하게 되는데 이를 놓칠세라 윌리는 네덜란드 병사를 쫓죠. 윌리는 여기가 끝인 걸까요? 이들은 서로 쏘지 못한 채 서로의 갈 길을 가죠. 전쟁이란 과연 누굴 위한 것이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한편 아직 독일 감옥에 잡혀있는 텐. 그런데 그때 텐에게 다가오는 병사 그리고 적군으로 만났지만 사람이 우선이란 건 변함없었습니다. 캐나다군은 공격에 성공하고 네덜란드 병사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싸운 걸까요? 셀레강 정투로 연합군 3,231명, 독일군 4,250명, 민간인 2,283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은 죄악이며 더욱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